그쵸? 뚝뚝뚝뚝 다 떨어지고 있어요. 와. 안녕하세요. 꽃다육입니다. 아, 오늘,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좋은 만큼 미세먼지는 또 굉장히 너무 안 좋아요. 뿌얘가지고 멀리 저희가 베란다에서 바라다 보면은 멀리 이제 산이 훤히 잘 보여서 뷰는 이제 반쪽이지만 뷰는 이쁘게 잘 보이는 그런 위치거든요. 근데 그 산이 보이질 않아요. 그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오늘입니다. 어제보다도 더한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. 지금 또 이렇게 베란다에 오늘도 나왔는데 제가 아이를 살펴보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. 얘는 데룰루라고 하는데 8월에 여름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식재를 해놓았는데 두 개를 쌍두였거든요. 쌍두였는데 하나는 벌써 여름에 심고 얼마 안 있어서 뭐지 무름 같은 게 와가지고 일찍 뽑아냈고요. 그때 뿌리를 한번 제대로 살펴봤어야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니까 이 생장점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틀어졌고요.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목대 쪽으로 굉장히 새카맣죠. 지금 이게 다 썩은 듯해요. 이렇게 새카매요. 이 목대 안쪽으로.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. 데룰루 제가 처음 키워보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. 여기를 한번 이렇게 떼서 와 이게 목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. 목대가 말라있고 지금 아무래도 입장이 너무 안 좋네요.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. 아유, 뽀얀 분이 너무 예쁜 아이인데 아깝네요. 뿌리를 한번 걷어내서 이 밑에 하엽은 또 하엽대로 다 지고 있었거든요. 뺑뺑 돌리 하엽 지고 여기 입장 처음 끝이 좀 말라있어. 이렇게 떨어지네요. 아무래도 안 되겠죠? 어쩜 이렇게 초코색으로 이렇게 됐을까요? 에이요, 참. 요쪽 줄, 요쪽한 아이들이 이렇게 다. 에이, 한번 다 뽑아보. 세상에, 뿌리가 이렇게 돼 있네요. 말라서. 와. 이렇게 끊어지네요. 세상에, 뿌리. 썩었어요, 썩었어. 어찌됐든 썩었어요. 제가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해면은 더 잘 보이실 텐데,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손으로만 지금 뜯어내고 있어서, 요 아이는 일단 살리지는 못하는 거고요. 한번 분해 아닌 분해 작업을 해보려고. 근데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두 손만 가지고 나왔네요. 아, 여기가. 그쵸, 뚝뚝뚝뚝 다 떨어지고 있어요. 와, 이렇게 됐을까? 이 목대 여기 이어지는 요 여기가 다 썩어 문드러졌네요.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. 다 그러네. 뜯어지는 애들이 다 그러네. 이러고 이런 아이들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냥. 겉으로 그냥 봐서 아 괜찮구나 생각하고 여지기 이렇게 방치를 했던 거네요. 그쵸? 그러니까 자세히 앞뒤 좌우 위아래 잘 살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제가 뭐 살리려고 이렇게 다 뜯어내는 건 아니고 이런 방치를 한 이후에 이런 상태를 이렇게 한번 잘 보려고 이렇게 한겨울에도 이렇게 무름인가요? 얘는 뭔가요? 이렇게 보내는 꽃다육이 참 대단하네요. 아우 분기가 손에 뽀얗게 묻어가지고 아깝다. 뭐 아까워도 어떡하겠어요. 어찌됐든 이렇게 또 하나이 또 이렇게 보내고 보내는 과정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화면이 핸드폰으로 손에 들고 찍는 바람에 계속 흔들렸어요. 죄송해요.
제대로 했어야 되는데, 지금 요 아이 생장점 마른 거를 보고 급 흥분을 해가지고, 급하게 지금, 마음이 급해서 찍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제대로 잘 조준도 안 되고 흔들림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저희 베란다 아이들 이렇게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. 아, 또 어딘가에서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병이 생긴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. 제대로 한번 오늘은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또요 아이, 아픈 아이, 이렇게 또 하나 아이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같이 보내는 과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